안녕하세요. 불사남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바로 레트로 감성의 을지로. 을지로의 로포 베스트 5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최근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는 뒤늦게 을지면옥, 양미옥과 같은 오래된 점포들은 보존하겠다고 계획안을 재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현재도 주변에는 재개발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노포들이 줄지어 있는 제철소 골목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보이는 곳은 을지로 대표 노포거리입니다. 노포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말하는데요. 오래된 골목 사이사이, 허름한 외관에 간판도 없어 찾아오기 힘들지만 세월의 맛을 느끼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을지로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을지면옥은 1985년부터 자리를 지킨 을지로 터줏대감으로 을지로 맛집인 동시에 서울의 대표적인 평양냉면집으로 손꼽힙니다. 을지면옥이 곧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크게 이슈화되며 이번 재개발 철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곱창의 명가 양미옥입니다. 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골집으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신선하고 쫄깃한 양대창 구이집으로 그중 매콤하게 양념된 대창이 유명합니다. 2030에게 별다방이 있다면 5060에는 을지다방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을지다방은 을지면옥, 양미옥과 함께 생활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쌍화탕 한 잔이면 1980년대로 순간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진식당은 일명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맛집이라고 합니다. SNS상에서 아재 맛집으로 유명한 이곳은 생태찌개, 갑오징어볶음이 대표 메뉴인데요. 을지로 공구상가 구석진 골목에 위치해 있는 작은 식당이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발디딜 곳이 없습니다. 조금 비좁은 내부지만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로 인해 인사디네를 이루며 끈한 국물 한 수저에 소주 두 잔 템포를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1957년 개업한 안성집은 간판부터가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깁니다. 점심시간에는 육개장, 저녁시간에는 돼지갈비를 팔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인 할머니가 직접 초벌로 구워낸 돼지갈비를 가스불에 구워먹는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노포들 중에서 불사람TV가 두 곳을 선정해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육개장으로 유명한 안성집이었습니다. 불사람TV는 점심시간에 방문해 육개장을 먹어봤는데요. 와, 저 김 보이시나요? 비주얼만 봐도 60년의 세월이 느껴지네요. 와, 불사조님들 맛있으세요? 같이 먹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육개장 맛이라기보다 집에서 할머니가 끓여준 듯한 건강하고 깔끔한 맛이었다고 하네요. 식사 후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을지다방이었습니다. 카페모카나 프라푸치노 같은 세련된 음료는 찾아볼 수 없고 생강차, 냉칡즙, 쌍화차 같은 건강 음료들이 대표 메뉴입니다. 그중 저희는 쌍화차와 냉커피에 도전해봤는데요. 쌍화차에 들어있는 노른자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 사장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카우 먹어봐요. 아, 숨겨줘야 되는구나. 느낌. 냉커피? 맛있어? 네. 이거 하나 부탁드려. 이번요? 진짜? 먹어봐. 이렇게 먹어봐. 자, 오늘은 옛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노포 다섯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인위적인 흉내만으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처럼 지역의 정서와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 오래도록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노포 순례를 하며 추억을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